지호 씨, 혹시 이 집에 저 말고 누가 왔었나요? 아니요, 전혀. 갑자기 왜?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이 좀 낯설게 느껴져서요. 상은 씨가 이 집이 낯설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요. 저 생각해봤는데 제가 상은 씨의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군요. 제 생활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한번 와보셨잖아요. 아, 룸메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사람이에요? 제 룸메요? 저번에 한번 보셨어요. 우리 첫 외식할 때저 데리러 왔던 친구요. 그 친구는 남자잖아요. 아, 남자죠. 남잔데 룸메로서는 여자에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근데 갑자기 왜그 여자 인하그룹 딸이라며? 여자를 자기가 만든 세상에만 가두고 사사건건 상처 주는 남자도 있거든요. 퍼즐 조각 취급하면서. 지호 씨. 전 지호 씨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최상훈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니까요. 예. 저 상은 씨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생각입니다. 예. 우리 새우가 없는데 뭐라도 시킬까요? 좋아요. 저 배달 음식 좋아해요.